코로나19 의정부 39번 확진자가 5월 2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인터콥 BTJ 열방센터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았으나 검사 결과 이 센터에서는 감염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오전 상주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열방센터 내에 있던 이들과 해당 시설 관계자들 116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열방센터가 명단 작성, 손소독,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콥은 이와 관련해 유언비어가 확산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해당 확진자가 열방센터를 방문했었다는 인터넷 기사에는 당시 인터콥이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는 댓글들과 함께 기독교 전체를 비방하는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그러나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당일 오후 3시 30분 이 센터에 도착해 시설을 견학한 뒤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에 떠나 밤 10시경 자택에 도착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 및 종교 활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콥 측은 의정부 확진자는 인터콥 멤버가 아니며 단지 열방센터 탐방 차원에서 잠시 들렀을 뿐이고 당시 집회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회 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엘림교회 성도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엘림교회는 지난 23일 이 교회 대학생 성도 A씨가 이후 교회 목회자 부부와 성도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에게서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엘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25일까지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미시는 25일 확진자들과 접촉한 62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70대 성도가 확진 4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남양주시에 의하면 이 성도는 확진 판정 직후 한양대 구리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 24일 숨졌습니다. 이 성도는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도우리교회는 목회자를 비롯해 남편과 딸 등 가족 2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총 6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화도우리교회 목회자와 일부 성도들은 20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 은혜교회가 주최한 성경 모임에 이번 달 8일과 15일 다녀간 사실이 있어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분석 중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목사와 서울시 도봉구 은혜교회 목사도 25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에 따라 오는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진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추진해온 한국교회 총연합은 목표 참석률 조정, 교회 내 체류시간 단축, 시행 날짜 여건에 맞게 조정 등 권고사항이 담긴 보도자료를 25일 사회정책위원회 명의로 한국교회에 배포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령 강림 주일인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생활방역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상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함을 반영한 교회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생활방역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첫째 목적인 예배의 새로운 실천 모델을 찾아가고 있다며 예배는 교인들에게 있어 심리적 방역을 넘어 영적 방역이며 더 나아가 감염병과 싸워 이기도록 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역 원칙을 준수하며 예배당 문을 여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TV였습니다.